요새 맨몸 운동을 왜 맨몸 운동을 바꿨죠? 저도 이제 좀 맨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플러치 연습은 아직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. 확실히 어느 정도 푸시업을 좀 많이 해서 주변 안전근을 기른 이후에부터 코어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와이드로 벌렸을 때 내려가는 속도가, 그러니까 이완할 때 속도가 늦으면 뒤쪽에 승모근이라든지 등쪽 전체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. 기란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은 등 운동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푸시업은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이아몬드 푸시업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클로즈 그립이 흉근에 더 도움이 많이 돼요.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% 정도 더 많이 쓰인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넓게 잡았을 때랑 좁게 잡았을 때랑 가슴도 가슴 자극을 훨씬 더 좁게 잡았을 때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좁게 잡았을 때는 되게 삼두근 쪽에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삼각근 전체에 힘을 많이 줄 수 없어서 푸시업은 넓혀서도 해보고 좁혀서도 해보고 언밸런스로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종류로 해서 커버를 시켜줘야 돼요. 손목 자체가 지금 푸시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푸시업바가 좋은 이유가,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푸시업바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? 되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손목 뭐 부상 예방 맞는 말이죠. 가동범위 늘어나죠. 맞는 얘기예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, 저도 이제 어제, 저도 맨몸 운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.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 방송 안 할 때, 어제 제가 논문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발견했던 정보가 뭐였냐면, 푸시업바가 흉근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운동, 왜 그러냐면, 손바닥 푸시업이랑 이 푸시업바, 이 푸시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가락 굴근을 쓰는 거거든요. 손가락 굴곡근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움켜쥐는다는 얘기죠. 움켜쥐었을 때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흉근 컨트롤이 굉장히 좋대요. 이건 제가 어제 처음으로 배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푸시업을 손바닥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손목 유연성이나 근력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데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손가락 굵은.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니까 딱 맞는 자기 손에 자기 길이에서 75% 정도, 그러니까 길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잖아요. 그러면 잡았을 때 움켜 잡았을 때 75% 길이가 될 수 있는 푸시업바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 알았습니다. 뭐 클로즈 그립을 하면 가슴 자극은 진짜 잘 오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더 기울기를 주게 되면 이 아래쪽 가슴이랑 삼두근에 많이 도움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. 푸시업을 잡을 때 세우게 되면 바가 받는 부분이 지금 엄지 근육밖에 없어요. 발을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바가 이 손목 끝과, 그러니까 손목과 손바닥과 교차하는 이 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손목과 이 팔목에 팔목이 같은 선상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잡는 거예요. 푸시업하고 똑같아.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이렇게. 여러분 꺾여 보이게 되죠.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 체중 부하가 정확하게 손바닥에 위에 걷는 거지. 푸시업바를 일직선으로 잡으면 안 돼요. 이게 미끌려 나가고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. 이게 아니고 이렇게. 오케이. 푸시업은 간단해요. 푸시업은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정자세가 없어요. 모든 운동 정자세가 없어요. 자기 몸에 맞춰서 하는 거고 자세에 따라서 이제 부하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다 틀리긴 하는데 그 중에서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맨몸 운동. 보세요. 푸시업을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. 오히려 클로즈 그립은 이 자세가 훨씬 부하가 많이 간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. 이 운동이 왜 더 어려운지. 오케이?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해도 되고요.
네, 여러분들 되게 알고 계시는 푸시업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부터 제 목끝까지 일직선을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게 왜냐면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거든요. 엉덩이에 힘을 줘라, 뭐 허리를 아치를 시켜라, 그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몸의 모든 부하들이 전신으로 갈 수 있게 자연스러운 이제 자세를 해주는 건데,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. 자,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아야도 알 수 있어요. 바로 어느 부위에 바로 부하가 오는지. 어깨 전면 삼각근 바로 부하가 와요. 그러니까 나 상체만 발달시키고 싶다.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. 오케이? 근데 나는 전신적인 안전근이죠. 복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는 뭐 비복사근이라든지 발달시키고 싶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평행을 유지하시면 돼요. 뭐 딱 정자세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정자세가 딱 이거다는 것 같고, 여러분들이 발달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자세를 변형시키면 돼요. 오케이?